네, 지금 제 옆에 변희재 대표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편집. 네, 아마 늦을 때도 있으니까. 네. 여기가? 오늘은 간만에 안 늦었는데. 네. 오, 요즘에 저희들 안 늦습니다. 네, 오늘 저보다 빨리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몇 시에 왔어요? 아, 저는 9시에. 네. 집에 안 들어가셨다. 아, 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 잤습니다. 사무실 가깝거든요, 여기서. 네, 네. 그리고 걸어왔어요. 그래서 땀이 나요. 예, 저는 되게 좋아요, 이것을. 예, 3일 3자고 걸어오고 땀 흘리고. 이거 이제 끝나면 또 국회로 걸어요. 민주당이랑 같이 그 곧 있으면 이제 또 이제 난방비였잖아요. 이제 냉방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전기요금도 곧 올라요. 그 대책 촉구하는 이제 토론회. 토론자. 빡친당. 예, 스픽스 빡친당인데 제가 1호 당원이에요. 빡친당이에요. 빡친당.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민주당이 너무 빡치진 않잖아요. 정말 빡치 행동이라고 스픽스 빡친당을 만든 건데 양문석 박사하고 임세현 소장이 공동대표인데 제가 1호 당원이에요. 그래요? 오죽하면 빡친당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오늘 또 빡칩니다. 진짜 아침부터. 알겠습니다. 자, 태용호 얘기부터 좀 할까요? 어우, 빡치죠. 오늘 저 뭐야, 그,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도 안 한대, 오늘. 아니, 그, 태용호가 잘못을 했으면은, 못 오게 통보를 하면 되지. 무서워서 최고위원회를 못 엽니까? 태용호가 무서워가지고. 김재원도 있잖아, 김재원도. 김재원은 그냥 따라 들어온 거고, 결국 이제 오늘 보니까 태용호가 내가 왜 못 나오냐? 나 나가겠다. 이래버리니까 도망간 거예요, 최고위원회가. 태용호 무서워서. 이런 사례가 초유죠. 초유의 일이죠. 네. 네. 태용호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태용호의 백이 누구냐. 이제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에요? 저는 김정은 백도 있다고 보고. 정말? 김정은 백도 있다고 보고. 김정은 백 이전에 태용호가 보기를 남조선을 정말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남조선 정치인들을 네.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우습게 국민들이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뭐 4.3을 김일성이 총지했다부터 시작해서 김구를 김일성이 조종했다부터 해서 이렇게 아니 최소한 보통 우리가 좀 다른 문화권으로 하면 남북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살았잖아요. 역사도 교육도 잘 조심하지 않나요? 보통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렇지. 또 자기가 그래 배웠어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치든 국민이든 조심하는데 조심하는 게 없잖아요. 진짜 윤석열 김건희한테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다. 그 배인 대표님이 요즘에 방송에서 보면 태용호 전문가로 분류가 돼요. 그래요? 예. 어제 매불쇼 봤더니 최욱 MC가 오 태용호 전문가 변희재 대표님하고 말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태용호가 출마할 때부터 이런 꼴 날 거라고 예견을 해서 절대 출마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보수에서 유일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못 배운 사람이 대한민국 리더가 됐을 때 지금 일단은 김정은하고 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빼고라도 좌충우돌이에요. 모든 게 북한식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태용호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진복 수석하고 통화한 뒤로 윤석열에 대한 무한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게 딱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찬양한 수준으로 막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힘당의 간신배들이 뒤끌어도 그렇게 대놓고 찬양하는 사람 없었는데 그걸 하니까 그 태용호 노래 애들 못하잖아요. 자신 있는 거예요. 니들 날 잘러? 니들 날 징계해? 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태용호 애가 이 북한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사실상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이 자유국가 외교관과 차원이 다릅니다. 테러, 납치, 뭐 예를 들면 김정남 누가 죽였습니까? 전부 다 외교관이 가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칼기 폭파 사건, 뭐 버마 아웅산 테러 그런 거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태용호는 우리가 흔히 아는 007급. 007급. 네. 그래서 도청, 녹취 이런 거 아주 익숙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마 저 대통령 지낸 것도 싹 다 당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당했어요. 그쵸? 녹취를. 지금 태용호 씨 공지를 보니까 보좌진을 5명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범인 색출이 실패해서 전원 잘랐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와요. 전원을 다 치고. 그러니까 그날로? 저기 그날 회의 있었던 5명을 상대로 누구야 했는데 아무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공익제 보좌잖아요. 전현직 보좌관이니까. 그래서 5명을 지금 뽑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갑자기 지금 태용호 씨 공지가 지금 돌아요. 5명이 뽑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도 보좌진을 많이 갈았다는 거예요.
상호 비판, 자비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대표님 말이 북한식 정치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아니 세상에 어디서 자비판, 상호 비판을 시킵니까? 다 성인들이고 정말 어엿한 대한민국의 아들, 딸이고 엄마, 아빠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일 텐데. 주체상황이구만 완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나쁜 것만 다 배웠어요. 쪼개기 후원 불법으로 또 받았다가 걸렸잖아요. 요것도 놓고 뉴스가 그 후원금 내역을 입수했는데 이것도 전현직 보좌관 중에 누가 찔러준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 하면 보통은 전현직 보좌관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모셨던 그렇지. 옛날 말로 영감이라는데 영감이 그렇지. 역 같아도 웬만한 폭로는 안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셨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쪼개기 후원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게 구체적이더라고요. 예, 이제 500만 원 넘으면 불법이니까 쪼개서 600만 원. 그다음에 본인이 300만 원 이상하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천원금으로 김연아처럼 걸리니까 가족들하고 해서 260만 원 이렇게 딱 아니 완전 지능적인 겁니다. 그런 거는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변 대표 말처럼 공작과 도적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빨리 배운 스타일이요. 네, 나쁜 일들은 빨리 배우고 좋은 일은 못 배운 스타일이고 그 보좌관이 자기 의원하고 회의하는 걸 녹취한다는 것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상상스러운 저는 태용호가 수시로 어딜 가도 녹취 이런 걸 하고 다니니까 보좌관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며 배운 거죠. 그건 거의 불문율이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녹취를 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보좌관이 어차피 다른 요시 가서 일할 때도 있는데 그런 일을 했다면 태용과 정말 얼마나 이상한 방식으로 보좌관을 운영했고 그 보좌관들이 정말 못 견디고 못 견뎌서 태용호 따라하면서 녹취한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태용호의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걸 어떻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용호가 지금 대통령실 관련해서 뭘 녹취해서 갖고 있는지 지금 겁나잖아요. 예. 그 이준복도 꼼짝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 여기 보세요. 3월 9일 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오늘 날 들어가자마자 정무석이 나한테 오늘 바로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의 한일관계가 대통령이 하는데 최고위원 쪽에서 한마디 없냐. 그러셔 최고위원 안 돼! 이걸 만약에 진짜로 태용호가 녹취하고 갖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진복이 이 정도 이야기면 이걸 지금 거짓말로 자기가 거짓말한 걸 몰아가는데 요것도 윤석열한테 잘못 배운 거죠. 거짓말 수시로 한 건데. 녹취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아니 태용호가. 태용호는 원래 평생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100%. 자, 이진복을 만났거나 전화했는데 이진복 예민한 이야기할 때 태용호가 바로 녹음해놨으면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지금 저지르는 일종의 정당법 파괴 행위들 이준석이를 몰아내고 최고위원 경선, 대표 경선에 개입하고 심지어 이번 공청회 전부 다 불법 엄벌이고 탄핵이자 윤석열 지가 수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한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태용호가 이걸 다 녹취를 해놨다 한번 생각해. 지금 아마 윤석열, 김건희, 이진복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태용호는 김정은 뒤통수를 때리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김정은 뒤통수 때릴 때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온갖 자료 녹취 다 들고 왔을 거예요, 태용호가 이미. 그 탈북자들 중에서 고위층은 다 그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네. 자기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여기 들어왔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들어와서. 윤석열 술 먹고 전화한 거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녹취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 징계하면 징계해봐서 셀프 징계 요청했잖아요. 나 징계해봐. 또 넘겨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태용호의 이 또 사고방식을 보면 북한에서는 숙청은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죠. 자숙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1인 절대 권력이니까 그놈한테 찍히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태용호 사고방식은 징계 받으면 자기 끝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아, 그럼 강남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네? 강남에? 공천 안 줄 수가 없겠네, 태용호한테.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강남에 출마하지 못할 정도의 중징계가 나왔다. 저는 몇 개 터뜨릴 거라고 봐요. 몇 개 터뜨리고 또 태용호는 네. 일본에 망명해도 되고요. 베이징에 망명해도 되고 네. 다시 북한에 가도 돼. 북한에 가면 뭐 범죄자라며 북한에. 아니 북한에 가서 어차피 또 윤석열 것만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남한의 정보를 엄청 수집해가지고 제가 그 윤석열에 대해서 역사상 이중 스파이는 많이 봤는데 일본과 미국의 중복 스파이는 처음 봤다라고 이제 약간 풍자입니다. 풍자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근데 태용호는 보니까요. 예. 2중 간첩, 3층 간첩, 4중 간첩하게 생겼어요. 4중 간첩? 영국, 북한, 남한, 일본, 미국 5중 간첩이에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원래 망명할 때도 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예, 그게 어디였다는 자서전에 거예요? 나와요. 뭐 다른 나라도 뭐 검토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건데
지금 이 태용호 날라가게 생겼네 이제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네요. 근데 변 대표님 관측이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댓글이 엄청 웃겨요. 아 그럼 한 가발이 가는 거야? 한 가발 좋아 죽겠네. 이제 한 뚜껑. 아 강릉갑을. 아, 야당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태난 것처럼 구는 천하 제일의 싸가지. 강남에. 예, 거기 살고 있잖아요. 한동훈. 한동훈이 지금 웃고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그 태용호는 강남병이에요? 강남갑입니다. 예, 예, 한동훈 강남병. 한동훈 강남병이고. 아, 예. 사는 데는 다른데. 근데 이제 뭐 강남갑이 비면은 뭐 나온다는 예. 얘기인데. 곱게 죽을 인간이 아니죠. 곱게 죽을 인간을 쓰면서 김정은 손에 죽었겠죠. 김정은도 대통령 치고 살아남은 인간이 아. 윤석열 때한테 곱게 죽겠습니까? 예. 야. 재밌는 일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저희 김재원이나 전광훈 목사하고 또 게임이 달라지네 이거. 그다음에 어? 그쪽으로... 아, 전광훈도 곱게 죽은 인간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전광훈도 지금 칼 달고 있습니다. 뭐, 거기 뭘 갖고 있어 전광훈? 전광훈이 저 대통령실에서 자기에게 그 집회를 해달라 그랬다 민주초에 저는 그거 완전히 그 공작이라 보거든요. 강승규 수석이랑 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한마디로 강승규 수석한테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전광훈이기 때문에 강승규 처벌인 거예요. 전광훈 목사는.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는 박근혜 쪽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태호든 정광훈이든 그냥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정말 심각한데 웃으면서 이야기 들으세요, 여러분. 뭐 무슨 아침이니까. 무슨 집단이야 도대체. 아마 태용호는 뭐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현직 보좌관 중에 좌비판, 상우판 온갖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이 정도면요, 녹취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녹취했겠습니까? 아니, 그 보스가 녹취하는데 다 따라했겠지.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녹취에 보좌관들도 녹취를 다 했겠죠. 녹취에 생활하고 녹취에 하고, 네. 너무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심지어는 지가 JMS 민주당에 대해서 그 다음에 JMS 피해자나 민주당이나 야당 지지자 모두를 능욕하는 짓을 했잖아요. 그걸 보좌진이 한 거라고 지금 보좌진 떠넘겼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보좌관들이 이제 보통 9명인데 예. 야, 이 새끼 믿고 우리는 죽게 잘못하면 지가 사고 치고 우리한테 떠넘겨. 심지어는 징계위원회에 보좌관도 같이 가자 그런 모양이에요.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막 네가 나가야지.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자비판. 형님, 영화 형님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이거 있잖아. 가서 또 자비판 하는 거야. 아, 검찰에 가서. 네, 저를 보좌관, 아니, 윤리에서 윤리원님,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우리 영화 형님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능욕감을 느꼈겠어. 아까 말하자면 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훌륭한 교육을 받고 엄마, 아빠, 가족 사랑받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엄마, 아빠,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희망인 엄마, 아빠들이 보좌관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능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협박을 했을 거 아니야. 네가 책임져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전후에서 야, 이 새끼 나쁜 새끼다고 녹취를 했는데 그것만 했겠냐고요. 더 심각한 것도 녹취되어 있을 수 있죠. 태용호만 녹취하냐? 우리도 녹취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 사생활까지 다 했겠네. 뭐 여러 가지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용호 녹취가 따로 있고 보좌관 녹취가 따로 있고 양쪽에서 뭐가 틀릴지 모르는 네, 거죠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시한폭탄이네 시한폭탄. 네, 시한폭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태용호 같은 이 고위 탈북자라는 얘기는 쉽게 하면 부역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은 국가가 연구직 하나 줘서 감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헌법의 독립기관인 국회의원 자리를 주면 어떡하냐. 강남감은 그 비례공천 줘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지금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는 게 원래 고위 탈북자들은요 무조건 3, 4명의 이 경호원과 감시관이 따라붙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을 따라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 국회의원을 정보기관 감시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네. 아.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 있거든요. 할 수가 없어서. 예. 전에 태용호가 언론사 이렇게 나와서 출연하고 올 때 예. 기억이 나요. 다 예. 따라왔었어, 완전 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을 정부관이 3명이 24시간 따라다닌다. 이게 국회의원 맞습니까? 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란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탈북자는 국회의원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린 거 아닌가 아시죠? 그런 건 아니죠, 예. 평범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그럼, 내려와서. 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딱 나올 수 있고요. 국회의원 시험도 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래도 김정은 그 북한의 지배층한테 충성 맹세라고 온갖 기득권과 범죄에 가담했을 텐데 예. 그런 자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한민국 어떻게 적응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고 강남에서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쉽게 되고 그리고 헌법기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기밀을 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 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수 관점에서도 진보적 관점에서도 남북한이나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굉장히 서로 곤란한, 북한도 곤란, 남한도 곤란한 그런 사람을 덜썩 고위직시키면 안 되죠. 검증도 안 된 사람인데. 북한에서 더더욱이나 반인권 범죄에 절대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태영호하고 부인 가족이 평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숙청을 안 당했어요. 희한하네. 고위 탈북자 중에서 거의 제가 볼 때 유일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 황장학 가족은 몰살 당했거든요. 어. 그러면 그게 사실 인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매개로 태영호와 김정은이 저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고는 저쪽 가족도 안전해. 여기 태영호하고 태영호 부인도 같이 공개 활동합니다. 저는 탈북자 치고 부인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그 고위 중에서는. 왜냐면 가족에 대한 위협이 심하기 때문에 가족을 숨겨놓거든요. 부인이 자서전을 쓰고 공개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난 이게 김정은 묵인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나라를 말아먹어도 예. 가까이 그래서 어느 순간 태영호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이럴 수가 이런 기사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안 놀랄 거예요 아마. 예. 아니 뭐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니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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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래서 저희가 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를 위한 집회를 또 5월 20일 날 네. 전국 집중집회위에 좌우 중도 합자 결의대도 하고요. 네. 그날은 유영환 교수님 발언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공식으로 예. 초대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월 4일 날 춘천으로 지금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그래요. 마치 세계 엑스포 유치하듯이 좌우 중도 합작 본국민들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6월 달은 청주 충북 5월 달이 춘천인데 네. 제가 5월 말 해야 되는데 연휴가 이번에 대체 네. 공휴일이 돼가지고 시시라고 6월 4일 날 6월 4일 날 이제 춘천에서 그다음 6월 말에는 청주에서 하려고 합니다. 대규모 저번에 전주에서 진짜 여러분 진짜 많이 모이셨잖아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변 대표님하고 어제 우리 이제 안진걸 TV 우리 예, 안변의 예. 의전이 먼저 안변세를 하잖아요. 안진걸 변의제 임세근 근데 유사품. 거기서 두 저 우리 변 대표님이 재밌는 변 하나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아침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한테 괴롭힐까 윤석열이 생각하나 윤석열 집단이 얼마나 저희 윤석열 김건희 한동이 나쁜 짓 하면 변 대표님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며칠 뒤면 1년입니다. 근데 뭐 기자 간담회나 기자 회견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기자 간담회를 기자 회견을 안 한다는 이유가 자화자찬이더만. 그러니까 자화자찬을 할 일이냐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는 게 자화자찬 할 게 없잖아요. 그럼 하면 돼. 기자회견에서 뭐 잘못했는지 이실 직고 하면 되는데 자기는 기자회견하면 자화자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 하겠다. 머릿속에는 자기가 1년도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 안 하겠다 자기는. 성과가 순간... 너무 많은데 그걸 자꾸 나열하고 설명하는 건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술이나 마시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맥주나 한잔하자고 오만한지 좀 제정신 아니고 특히 미국 갔다 와서 더 헷갈락했어요. 미국 갔다 와서 이 자기의 노래로 전 세계인의 실금을 울렸다고 이제 롱롱 탈모고 그래서 지금 헷갈락해서 야 아니야 내가 그 일본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냐면은 그 약점을 다 파악하고 돌았더만 홈 파티를 하자 오늘 일본이 제안 일본이 기시다가 홈 파티를 하자 예. 집에서 그러니까 집이 아니지 그러니까 저기 영민관이나 용산 지금 그 관저죠 예, 관저에서 홈 파티를 하자 또 그 미국에서 했던 그 만찬을 하자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그걸 제안했어요. 일본 애들이. 예,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언론에 윤석열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노래 하나 좋아하는 거 알고 그렇게 판 버려주고 그러면서 야 기시다 저기 곧 저 후쿠시마 방송 보면서 방류할게 내가 미리 말을 줄게 너 배려하는가 그러면 윤석열 땡큐 베리 머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요 기시다 총님 제가 빡빡 기십니다 그다음에 따끄시만 일본 땅 오케이 듀노 오케이 폭탄주 이렇게 100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무서워요 여러분 일본 자위대 예 네. 그다음에 자위대는 일본은 지금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교전도 할 수 없는데 자위대하고 우리 대한민국 군대하고 뭐 완전 동맹을 맺겠다는 식으로 지금 덤벼들고 있어요 말이야. 양쪽에서 그러면 그게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 상륙하는 빌미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는 그런 정보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 한국이랑 일본 정상회담 할 때는 어쨌든 거의 한 절반은 긴장관계가 유지됐습니다 좌파 정권 우파 정권 관계없이 독도 문제 걸렸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파티를 안 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하면 기시다 같은 경우도 오므라이스 먹인 거 아닙니까 조용히 근데 이제 본 거예요 미국에서 야 이놈은 파티 열어주면 난리 나는구나 먼저 제 파티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실 파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장소를 옮겨서 2차까지 기획을 했대요. 아, 한남동 간죠? 어디로, 그러니까 뭐 한남동이든 아니면 지들이 평소에 자주 가던 뭐 달란주에 있는 했는데, 그건 조금 너무 눈에 띈다 해서 그냥 관제에 사겠다고. 2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건 오늘 보도니까 팩트체크 다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팩트체크 중심으로. 내년이 원래 왔는데, 이 한남동 관저가 원래 외교 장관 관저기 때문에. 그렇죠. 파티하도록, 파티 전용 관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파악하고 파티하자고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번 애들이 지금. 거기서 또 이제 일본 이상한 뭐 하나 가져오고, 엔카 같은 거 하나 알려주고 뭐. 그렇죠, 이제 또. 그리고 이 기시다회담은요, 사실 엄밀히 하면 안 되는 게, 최소한 한미일 정상하려면은 한 달간 실무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온 겁니다, 이거. 지네들이 하겠다고 발표했어. 상식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온 지가 얼마 됐는데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지금 정상회담에 실무진 협의가 아예 없었다는 거고, 일본 애들이 그걸 파악한 거야. 실무진 건너뛰고, 그냥 바로 술자리에서 지르면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실무진 협의할 시간은 없는 상태에서 밀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지금 무슨 뭐 촛불단체들이 그런다는데, 우리는 뭐 이 영토에 바로 어떻게 막는 게 맞는 게, 한미정상회담이 한 세 달 뒤에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 협의한 게 없어요, 지금. 예, 지금 그 역사적인 행동에서, 예. 뭐 이제 촛불 집회도 당연히 토요일날, 이번에 기시다 방한 반대나 규탄이 주로 이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뭐 도저히 국익을 포기하고 국격을 포기하는 이런 짓들에 대해서 뭐라는, 그 외에도 다양한 단체들이 기획 중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단체 역사적 행동이라는 단체인데, 일요일날 기시다가 성남공항에 떠났습니까? 예,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규모 집회가 여러 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우리가 다 생중계할 겁니다. 뭐 저희들 또 일정도 다시 공지해 놓겠습니다. 배은정 대표님은 독도 가신다 그러더라고, 일요일날. 배은정 대표님은 서울에서 우리 팀은 이제 저기 오늘은 용산 총독부 4시에 갔다가, 예. 그다음에 금요일 날 포항, 토요일 날 울릉도, 맞아. 일요일 뭐 독도, 와, 대단하시다. 지금은 이 윤석열 기시다의 야합을 깨야 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왕창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개뿔. 네. 기대하지 마세요. 민주당의 그 어디 좀 초선들이라도 계속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전용기 의원이 혼자 지금 용기를 잘했어. 잘했어. 저 김남국이나 좀 뭐 가보라고. 지금 이거 이 야합판을 안 깨면요, 다 뺏깁니다. 다 뺏기면 윤석열이 끌어내려도 일본 입장에서는, 야, 네 전직 대통령은 다 한 건데, 네.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걸 걔네 다 카드를 갖고 있어 지금 다. 아니 어떻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한 바로 그 다음 주에 밀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있을 때 다 뜯어 먹으려고 지금 총독전 펼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살벌한 말을 한 겁니다. 당신 임기 안에 독도 문제 해결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끝장내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거 뻔하잖아요. 뻔하지. 그리고 절대 대한민국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 해줄 것 같으니까, 야. 저번에 러브샷까지 하면서 독도 이야기 했어요. 절대 지금 얘들이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영토 문제가 나면요, 그동안 우리 보수 대통령들께서도 반드시 한마디 했습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럼, 심지어 MB는 독도까지 가서 까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외교 문제까지 비유하면서도. 근데 윤석열 한마디를 안 해요. 독도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독도에 디귿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영토 주권 포기한 거예요. 대통령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의 중복 간첩이다. 이렇게까지 품절하는 거예요. 동해에서 만약에 이 잠수함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하고 일본 자위대가 공동훈련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사실상 독도가 무너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자위대 해군이 마음대로 독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독도 훈련, 인근에서 훈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북핵의 위협을 이제 같이 막기 위해서 공동훈련하려면요, 독도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있으면 최소한 동해에서 안 되는 거예요, 동해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일단 후쿠시마 방류 문제 플러스 알파, 동해에서 한일 군사작전을 같이 하겠다, 해상작전을. 그건 독도를 잡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거기까지는 지금 도장을 받으려고 목표로 오는 거고, 일본 외무상들도, 와, 정말 이 인간들은 정말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러 가는 거다. 그럼 선물을 가져와야지. 없어. 말만. 네. 말만 감사하다고 와가지고 더 뜯어먹겠다는 거거든요. 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한말에, 네. 일제가 우리 병탈할 때, 네. 얼마나 집요하고, 네. 그런데 얼마나 지랄 같았고 말이야. 네.
어떻게 해서 구호 삼아서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국의 주권을 뺏어 먹었어. 미일의 문제가요. 일본 애들은 항상 그 한국에서 약간 약점 보면 미국한테 일러 바칩니다. 난 바이든이 정말 저렇게까지 벗겨 먹을 때 보면요, 기시다가 보고서를 썼을 겁니다. 아, 예, 예, 파티 한번 열어주세요. 예, 그냥 갑니다. 완전 벗겨, 그냥 경제부터 한번 한꺼번에 벗겨 먹었는데 이쪽이 보고서를 썼을 거고 바이든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바이든한테 또 해롱거리고 보니까 나도 벗겨 먹으러 오는 거고. 사실 고종 때 그랬었거든요. 열강들이 다 정보를 교환해서 그렇죠, 그렇죠. 벗겨 먹자 해서 다 벗겨 먹은 겁니다. 예. 아니 저도 요즘에 미스터 션샤인을 다시 보고 있는데 진짜 이런 식이에요. 친일파들한테는 엄청나게 환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친일파든 뭐 친노파든 친미파든 여러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작정을 달려들었고 거기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그 강대국들이 엄청 잘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막 최고 따봉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짱! 그러면 지가 우쭐해갖고 더 나를 갖다 파는 거예요. 더 인정받고. 그러니까 미국부터 네. 그걸 용인했다. 그게 카스라 테프트죠. 예. 그 다음에 영일 동맹을 맺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리 딱 하고 먹어버리거든. 딱 일본 네. 놈들이 그 늑대와 같은 이빨로 우리 한반도를 먹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이미 외신이나 외국 평론가들의 이 한미일 관계가 안 그래도 물론 한국이 좀 친미 국가로는 알려져 있죠. 근데 일본보다는 덜 친미 국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도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정권 왔다 갔다 했어도 최소한 균형이고 실리계고 국익계교를 해왔는데 네. 이게 완전히 포기되고 미국 친미 미국의 앞잡이 나라를 넘어서서 일본의 앞잡이 나라까지 된 이게 이미 외국 평론안에 돌아요. 부끄럽게 미치겠다. 미국 일본의 앞잡이 한국 이렇게 그것도 왜소한 그전에 약간 일본하고 대등하게 가다가 심지어는 추월했다는 그래서 우리 그 하은기 한윤영 이 작가들이 쓴 책 이름이 추월의 시대인데 이제 추격 시대를 넘어 추월했다. 근데 지금 이런 평가를 받아요. 이게 냉정한 거예요. 그 저기 뭐야 이용인가 그 사람이 뭐 그건 뭔 얘기예요? 김건희가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건 뭔 얘기예요? 이용은 이 이른바 의전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김건희 라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전 얘기도 나오는데 이영 입에서 결국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빚을 지고 있으니까 김건희가 상황이다. 그리고 나는 김건희 라인이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딱 김건희한테 딱 공개적으로 네. 충성한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저렇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니까 일로 줄 서라. 선수장님, 어디 딴 거 보고 있어 지금? 아니 그 지금 이용 기사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중요한 게 이영은 지금 중기부 장관이고요. 아, 이용, 이 사람 계속 물리를 일으킨 사람. 글쎄. 예, 그 처음에 이 사람이 등장한 것은 YS 추도식 때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었고 윤석열이 욕을 했네 말았네 한 옆에 그 넥타이나 양복 들고 있었던 네. 이제 그게 이용입니다. 현역 의원이 그런 역할로 전락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이 첫 당선 이후에 기자회견할 때 뭐 문서를 약간 늦게 갖다 줬나 봐요. 기자회견 수백 명이 있고 첫 기자회견인데 네. 이용이 옆에 있거든요. 네. 야! 그거 빨리 줘. 아 그랬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한테 윤석열이 기자들이 수백 명 있는데 거기서 그게 그대로 싱크가 잡힙니다. 야! 그거 빨리 줘! 사퇴자면서. 그 이용이거든요. 완전 윤석열 김건희의 앞잡 노릇을 하는데 이건 지금 용산에서도 제가 용산 집무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전해서 듣잖아요. 직접은 못 만나도 일단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사명감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김핵관과 검핵관이 아직 장악을 했거나 아니면 일핵관, 일배 핵심 관계장 세 그룹이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일핵관, 김핵관, 검핵관. 그러니까 나머지 직원들, 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은 전부 다 눈치 보고 아이고 그냥 경력관리만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거기서 또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힘이 세니까 오늘 사진도 갖고 왔잖아요. 보세요. 요 다 사진들 보세요. 다 김건희가 주인공이에요. 이게 대통령실. 아니, 좀 천천히 보여주세요. 아, 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대통령실. 천천히, 천천히. 공식 사진이 이럽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뒤에가 있잖아요. 김건희 주인공. 이걸 대통령실이 자기 직인으로 박아서 올려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인지 직원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요게 김건희가 이게 누가 보면 이건 김건희 여성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에 가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 행사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도 지금 김건희가 줄 선 사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만든 걸 다 알아요. 누구랑 만들었냐?
처음에 재벌 뭐 조남욱이도 만나고 무속인들도 다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최은순하고 김건희가 무속인들 끼고 고비고비마다 전봐갖고 버텨라 너는 대통령 된다 검찰총장 된다 그리고 조은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줄 선 사람이 나오는 거고 김건희 찬양가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태영호도 김건희 엄청 찬양했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현재 윤핵관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국민의힘의 설화일으킨 자들의 공통이 김건희에 대한 찬양을 엄청 한다는 겁니다. 누가 권력자인가 아는 거예요. 그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윤석열 만나러 대통령 집무실 갔더니 김건희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건 지금 여의도에서 파다한 소문이에요. 이준석이 직접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 정도로 국정농단을 안다면 본인이 전직 여당 대표까지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고백해야 돼요. 이준석 씨는 지금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대선과 대선 집권 이외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접했잖아요. 실제로 갔더니 김건희가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그리고 김건희한테 30분 동안 훈계당했다는 거예요. 이 설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저 계속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흔들리면 나를 불러주겠지 이거 기대나 본데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왔으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이실직고해서 기자회견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지금도 이 중간에서 기회주의 자체를 노리고 있거든요.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윤석 대표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아니, 저기 이제 그래도 홍보 좀 해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도 있고. 아니, 나 이용이 기가 막혀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래, 변대표님 하신 말씀 없습니까? 특별하게.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2차 박근혜 사저에서 아, 맞아. 예, 그 2차 집회 봤어. 이번에는 좀 대구 내려가는 예, 거예요? 예, 예, 대구에서 그 대구에 있는 이 촛불 유튜버까지 해서 네. 뭐 저는 하여튼 박 대통령이 태블릿 조작에 유형과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라는 게 1차지만은 좀 더 크게 가서 어쨌든 윤석열 이 꼴을 벌이고 있는데 보수잖아요 보수 지금 보수 정권이라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박 대통령한테는 보수의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침묵하면 안 된다 뭔가 이제 정리를 해라 나와서 평가도 하고 잘못한 거 지적도 하고 그걸 지금 안 해주면요 지금 한간에 의심 사듯이 내년 총선 때 윤석열과 딜 쳐가지고 또 친박 떨거지들 안 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으니까 이제 나와야 된다. 예. 그 후자가 아주 유력하죠. 예. 그 역할을 또 누가 하고 있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성명서에 썼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심판 나서겠다. 제가 결론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그 이용이 한 말 이용화 변호사가 예. 이제 어디 아, 예. 받겠지 어디 하나 그러니까 그게 황당한 일이죠. 이용화가 박근혜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밀착돼 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데 네. 그러면 내가 유용화라면요. 유용화가 아니라 유용화라면요. 아, 엄청 많이 헷갈려. 유용화 네. 얘기하면 유용화가 헷갈려가지고. 네. 유용화 교수님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유용화입니다. 내가 만약 유용화라면요. 자기가 무시던 주군이. 아니, 입술이 좀, 좀 오므려봐. 이렇게. 유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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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용화라면 아. 여러분, 보통 주군을 모시는 충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죠. 네. 명예방위에서.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심각해서 처벌받은 사연은 넘쳐났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중에 태블릿 PC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조작이 됐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했다더라도 과장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요. 그러면 유영아가 제일 고마워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될 사람 누구냐면요. 변희재 대표님이에요. 우리가 여기도 좀 이런 집회도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 같이 윤석열 한동훈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조작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까지도 언급하던데 심지어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 대변인이었던 안진걸까지 나서서 내가 한번 이야기 좀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 이걸 차단해요. 박근혜 대통령 아예 이런 데 관심도 못 가지.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변희 대표님이랑 뭐 스픽스 예. 대구. 오늘 오후 4시. 네, 오늘 오후 4시에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네. 우리 소리소리랑 연계된 거기 다 내려가요. 그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박 대표는 발언까지 하기로 했어요. 자기도 박근혜 전에 할 말이 있대요. 대구 시민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 변절하지 않는 보수에서는 이제 톱나이트 강민구 대표 나오고 저 오영식 대표 대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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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 백운정 대표랑 아주 특성한 개인 강민구 네. 대표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 모시자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초대하세요. 왜냐면 얼마나 재밌냐면 이분들이 무대에서 발언할 때 아예 공개적으로 저 강민 백운정 대표 저기 강민구하고 나는 원수였어요. 알겠어요.
나랑 쌍욕을 좋아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손을 잡고 윤석열 한동을 타도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용약 1분만 할게요. 예, 아니죠. 아니, 아니 1초 30초만. 그러니까. 자기만 해, 그러면. 예.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너무나 다소가다고 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가 그 다소가도 원하는 사람이 막 윤석열한테 인도네시아에서 야, 나가. 이러고. 이번에도 야, 내려. 이게 다소가다고 원하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시간 관계상 안진근 소장님 혼자 남아서 계속 방송을 하시는 거죠? 아, 아닙니다. 가야죠. 저도 가야죠. 저 국회 토론했다니까요. 알았어요. 국민들 지금 공공연 급등 때 다 중하는 윤석열이 신경 났잖아요, 여러분. 그 예, 토론했습니다. 유영한 뉴스 커멘터리 변희재 안진근 소장님 두 분. 않는다.